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사마사무따싸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사마삼부타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사마삼부타사 심오하고 미묘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백천만겁 살아가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보고 듣고 실천하게 되었으니 회의의 진실한 뜻 이해하기 원합니다. 법장을 여는 진언을 외웁시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따나라 지게 발언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할 때그 말이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증오를 품고 말하거나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단련해야 합니다.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나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리라. 나는 의로움과 연민심을 가지고 머물리라. 다른 사람은 폭력을 행할지라도 나는 폭력을 행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을 취할지라도 나는 주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삿된 음행을 할지라도 나는 삿된 음행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이간질을 할지라도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할지라도 나는 거친 말이나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잡담을 할지라도 나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사람은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질지라도 나는 타성과 무의식적인 습관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는 자애로운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나는 악이 없는 마음을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가득 채우리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허리를 바로 세우시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고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오는 숨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나오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네, 직접 뵙지 못하다가 네, 이번에 다시 이제 좀 조치가 완화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하루빨리 네, 코로나가 네, 극복이 돼서 편안하게 이런 공부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나라카파나에서 살아신 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시는 거, 다시 말해서 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죽어서 다음에 어느 곳에 태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보고 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기를 기별을 준다는 것이죠. 네, 이 이제 기별을 준다 이 숙이 이 개념이 대승 불교에 오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이 예, 보살에게 다음에 부처될 약속을 이제 기별을 주는 걸 또 숙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예,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왜 예, 죽은 사람에게 다음 내 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기별을 줬을까? 당연히 부처님이 다 아시고 그 사람은 죽은 후가 될 걸 아시고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그걸 긍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된 바가 없는데 될 것이라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다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법을 이렇게 알고 실천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하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건 누구 몫이에요? 예.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순간 우리 길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 제대로 바른 길을 가다가도 생각 한번 잘못 일으켜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바른 생각을 일으켜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운명은 결정된 바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은 누구는 죽으니까 뭐 이 사람은 수다원으로서 다음에는 꼭 반드시 열반을 얻을 걸 결정돼가지고 일곱 번을 왔다 갔다 이제 생을 바꿔가지고 결국 아라한이 될 것이다. 누구는 뭐 한 번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누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아라한이 될 것이다. 열반을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했겠는가?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그렇게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게 이제 나라카파나에서 하신 법문의 요지라는 걸 말씀드렸죠. 오늘 이제 살펴볼 끼따기리에서 살아신 형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뭐 신통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대개 보면 이제 모든 종교의 그 어떤 교주라고 할까 또는 종교를 창시한 이런 그 사람들을 보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뭐 무리를 걸었다거나 죽었다 살아났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는 그런 걸 또 그런 어떤 그 신비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고 의지하고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인간은 좀 더 큰 절대적인 힘에 의지해서 무언가 자기의 그 문제, 고통 이런 걸 이제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힘에 의지하는 목적이 뭐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거겠습니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욕망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는 행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죠. 그게 천당이라는 말로도 나오고 뭐 극락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천당이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당은 지옥, 최고로 행복한 곳이란 표현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 최고 행복을 인간이 추구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의 삶의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 행복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행복이 있는 곳을 알아야 돼요. 행복이 있는 곳이 만약에 어떤 시간이나 공간에 의해서 설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자, 많은 종교에서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곳이 언제 있냐? 죽은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천당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천당에 가려면 죽어야 가. 그러니까 누가 너 천당에 보낸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천당을 원하면서도 너 천당에 보낸다 그러면 안 좋아하더라고. 이상하죠? 근데 아무튼 이 지금 여기에서 그런 행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는 항상 뭐라고 표현되냐면 순환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는 시험 받는 곳이고 여기서 시험에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이고 이런 이제 설정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괴로운 상황을 당연시하죠. 어쩔 수 없어. 여기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하려면? 여기를 떠나서 우리를 행복한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구원, 구세,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구세주,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는 뭘까요? 불교에서도 행복한, 지극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걸 열반이라고 부르죠. 열반.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서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지구한 자리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열반은 어디에 있느냐? 죽은 뒤에 있느냐? 부처님께서는 열반을 성취하셨죠. 살아서 성취하셨어요? 죽어서 성취하셨어요? 부처님이 살아서 성취했으니까 우리도? 예, 부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부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도대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워낙 훌륭하니까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석가족에서 출가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감추거나 과장해 본 적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선언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와 달리 불교는 바로 인간 스스로 자기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고통을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처나 우리나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고 뭐 수행했다고 해서 우리와 다른 능력이 새로 생긴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면 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뭐 그렇다면 그게 뭐 별게 아니지 않느냐. 시체 말로 전에 좀 유치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부처님은 죽었지 않냐? 예수님은 부활했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왜 죽은 부처를 믿냐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를 믿어야지.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라고 매달리고 있는 대상으로 부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신통력 이야기, 뭐 신비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또 그걸 긍정적으로 이야기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밤낮 보면 뭐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람이고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신통력이 없이 보이는데, 뭐 이 사람은 수련을 해가지고 막 기수련을 해가지고 막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거나, 또 막 이 사람은 한 번만 보기만 해도 막 복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되면 아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믿고 또 접근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기타기리에서 설하신 경을 보면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와서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도 부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 경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요즘 우리 시대에 이제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큰 비구 승가와 함께 까시에서 유행하셨습니다. 유행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떠돌아다니시면서 걸식하시면서 떠돌아다니시는 그 행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야식하지 않는다오. 나는 야식하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낀다오. 자,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야식하지 마시오.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야식하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끼도록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까시를 차례로 유행하시면서 끼따길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세존께서는 바로 그곳 까시의 마을 끼따길이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비구 아싸지와 뿌나빠 숙가가 끼따길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구가 아싸지와 뿌나빠 숙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세존께서는 야식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비구 승가도 야수가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안함을 느낍니다. 자, 존자들이여, 그대들도 야식하지 마시오. 존자들이여, 그대들도 야식하지 않음으로써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안함을 느끼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싸지와 뿌나빠 숙가가 그 비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우리는 저녁에도 식사를 하고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낮에도 아무 때나 식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크고 작은 병이 없고 몸이 가볍고 강건하고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고 정해진 시간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저녁에도 식사를 하고 아침에도 식사를 하고 낮에도 아무 때나 식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직접 해보고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는 말씀이죠. 요즘 보니까 이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방법이 야식 안 하는 거랍니다. 6시 이후에 밥을 안 먹으면 체중이 기본적으로 빠진대요. 우리 지금 그 서울에 이제 서울에 그 공부하러 나오시는 보살님 가운데 한 분이 처음 공부하러 왔을 때는 몸이 상당히 좀 비대한 편이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굉장히 몸이 살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몸이 안 좋은가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몸을 많이 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걸 보고 뭐 간헐적 단식이라나 이렇게 해서 6시 이후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고 아침에 이제 아침에 그 점심 이런 아주 저녁도 일찍 먹는데 충분히 먹는데요. 충분히 먹는데 단 저녁 6시 이후에는 밥을 안 먹고 저녁을 지낸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몰라보게 몸이 빠지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 굉장히 좋은. 그래서 야식이 이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해롭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하루 한 끼를 이제 드셨잖아요. 이 경에서는 야식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다른 경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비구들이여, 나는 하루 한 끼를 먹으니까 몸이 가볍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하루 한 끼만 먹도록 하자. 그래서 불교의 계율이라는 것이 불교의 계율을 우리가 이제 계율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계율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끼죠. 구속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누가 절에 가서 기회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저 기회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 기회를 한번 받아버리면은 그 기회 구속이 될 것 같으니까, 차마 자신이 없어서 못 받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계율을 불교에서는 해탈율이라고 그래요. 해탈하는 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계율은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해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저녁에 야식을 하지 않는다. 저녁에 야식을 해야 뭐 잠도 잘 오고, 저녁에 또 야식하는 재미로 지내는데 야식을 못하게 하면 처음엔 참 불편하죠. 또 그 계율에 걸려가지고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는 구속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 야식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근데 야식을 많이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이제 비만해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겨가지고, 성인병들이 바로 비만이 원인이라며요. 그래서 병이 생기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병에 속박을 받잖아요.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우리가 자유로우려면은 사실은 건강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요. 건강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몸이 아프고 그러면 뭐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어도 하지도 못하게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하죠. 계율을 한번 봅시다.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악명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큰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너 도둑질하고, 너 모든 뭐 죄를, 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기초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탐욕,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욕심을 추구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욕심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올가면은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보고 결박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탐욕을 결박이다. 그럼 이제 이 결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보고 해탈이라고 해요. 이거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계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율을 지킬 때, 아이고, 이 계율 때문에 내가 속박을 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계율의 정신을 바로 못 보는 것이고, 계율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내가 이걸 지켜야만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계율을 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계율을 수지할 때 우선 이제 거부감이 생기겠어요. 이 계율을 수지할 때 좀 더 만족감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모든 계율은 부처님께서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이제 여기 나오죠.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승단의 계율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계율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 안 해도 내가 행복하고 자유로운데, 나는 저녁에 밥 먹어도 건강하기만 한데. 물론 그렇죠. 저녁에 한 번 밥 먹었다고 해서 다음날 당장 병 생기기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됐을 때 우리 몸에 오게 되고 치명적으로 어떤 현상이 이제 그 병이 일어날 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우연히 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병도 다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병이 생기지,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이 없다니까요. 부처님 법에 의하면 모든 건 다 조건이 있어야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본다면은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은 건강한 상태를 가지고 자유로울 수 있는데,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하니까 왜 나는 지금 자유로운데 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구속을 받은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그럼 아무 때나 식사하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거 먹지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야 이제 또 워낙 먹방이 유행이더만 보니까 얘들 뭐 인터넷 그 인기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뭐 그렇게 먹방이 많아요. 뭐 먹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별 뭐 의미도 없겠던데. 그래서 내가 야 요즘은 참 먹는 재미로 사는 게 대단한가 보다. 오직 재미가 없으면 이제 먹는 재미 찾고 있겠어요. 우리 삶에 이제 진짜 많은 재미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잘 것 없는 것들이 재밌게 느껴지고 진짜 재밌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본 분들은 이제 다른 맛은 재미가 없죠. 이 공부가 맛있다고. 이 공부 맛이 있잖아요. 이게 법락, 법미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할 때 느끼는 즐거움을 법락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그 맛을 법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거든. 그 맛을 알면 세상의 다른 맛들이 다 이제 이 하잘 것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치입니다. 가치. 예, 즐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가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건데 예, 음식 맛이 최고 가치를 가져버렸다면 이제 그때는 좀 문제가 있겠죠. 우리 인생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고 가치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이 되어버려가지고는 그게 뭐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 예나 지금이나 맛 혀에 혀를 자극하는 맛은 반드시 몸을 해칩니다. 우리 옛말에 약은 입에 쓰고 뭐 그런 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몸에 좋은 음식들은 사실은 혀끝을 녹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부처님 제자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허투루 듣는 비구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이제 가서 이제 다른 비구들이 아 저 두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 이야기는 이제 조금 번잡하고 깁니다만 요점은 이것입니다. 내가 한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은 선법을 늘리고 불선법을 줄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제 선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불선법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걸 불선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을 더 늘리고 불행을 줄이는 길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야식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예요? 야식을 함으로 해서 오는 불행을 막고 몸을 건강하게 잘 가꾸어서 행복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자 이런 이야기를 쭉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가르친 이 가르침들을 부지런히 실천하면 반드시 열반에 도달한다는 것이 내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느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이 느낌입니다. 감정. 왜냐하면 행복은 어디에가 있어요? 네? 행복은 우리 느낌 속에 있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행복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괴로움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불교 공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만족과 행복감이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갖추자는 공부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불교 공부는 이 느낌을 잘 다스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락, 불고불락의 이 세 가지 감정을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즐거운 느낌을 주지만 뒤에 가서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 음식은 먹을 때는 맛있죠. 근데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뭐가 일어나요? 첫째는 이제 이가 썩고, 또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등등으로 해서 이제 고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결국은 그 단 음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 거예요, 괴로움을 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에게는 즐거운 느낌이 오지만은 뒤에 가서 괴로움이 되는 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조금 고통스럽지만 뒤에 가서는 즐거움이 오는 것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우리들이 분별적으로 오는 느낌들은 다 괴로움이에요. 근데 정말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 그러한 느낌을 얻으려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아, 이거는 말하자면 나라는 생각 없이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항존하는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열반에 가는 길은 그냥 우리들이 느끼는 고락, 불고불락 이런 감정 속에서 찾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 모든 느낌의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이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때 오는 즐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 여기에 이제 행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겠습니까? 그걸 느끼고 있는 자신은 마음 속에 있겠습니까? 자신은 마음 속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고 행복한 열반인 것이죠. 부자들만 행복하라는 법이 없죠. 돈 많은 집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해서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보잘것 없는 음식이지만 서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누고 있다면 이건 참 행복하지만, 좋은 음식을 놔두고도 서로 좋은 음식을 탐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절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처님께서 그걸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걸시간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로서 음식을 드셨다니까요. 우리는 부처님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훌륭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앞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부처님 정도로 생각하니까. 근데 실제 살아생전에 부처님이 보여줬던 삶 속에서 부처님을 본다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흉년드는 마을에 가가지고는 한 끼도 못 얻어먹고 굶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이 짐승들한테 먹이는 죽을, 말하자면 말죽을 얻어도 드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말죽을 먹었으니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오늘은 밥도 못 얻어먹고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런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부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게 그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자리를 찾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계일도 지키고 뭣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막 그 수행을 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경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아라한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입장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권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부처님은 이 불교가 다른 종교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당신을 교주라고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주니 교조니 뭐 앞에서 지도자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부처님 스스로가. 다만 부처님은 선언했죠.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붓다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 그의 적절한 이 대우를 하라 이거였어요. 이제 오비구가 그 이야기도 뒤에 가서는 별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처음 이제 오비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고 나서 내가 깨달은 이 내용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겠는 거예요. 뭐 저는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바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오랫동안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그런 이해까지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저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야 오직 하셨겠어요. 또 그때 당시에는 불교가 뭐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때에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 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래도 수행을 많이 했던 수행자들을 찾아간 게 오비구입니다. 오비구를 찾아가니까 그때 이제 같은 그 수행자들끼리는 그냥 그 부르는 호칭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존자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니까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나를 존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부탁을 당부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은 지금 시달타라고 하는 한 개인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 개인을 존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진실, 말하자면 진리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러한 존경심이 없다면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인터넷에 많은 이제 강의를 올렸어요. 처음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설왕설래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유튜브에 뭐 조회수가 많으면 뭐 광고로 붙어가지고 못 온다고 하니까 보니까 제가 올린 게 아니고 내가 강의해서 놔둔 이제 것을 저마다 자기 좋을 대로 다 편집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막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보면 제가 한번 내 이름을 쳐봤더니 내가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막 몇 장을 넘어가더라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막 엄청 뭐 나도 알지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이제 내 강의를 엮어가지고 막 열 몇 개씩 엮어서 한 세트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 이제 혹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설왕설래 주변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랬죠. 많이 퍼질수록 좋은 거 아니냐 부처님 가르침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쉽게 듣고 막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 어디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뭐 댓글을 보니까 막 풀이라는 게 또 붙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아 이건 존경심이었구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악플이라는 건 이제 판단해서 이제 자기가 그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걸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건 마구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를 느끼는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처님께서도 내 가르침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나 가서 떠벌리고 다니면서 약장수처럼 막 이 말 들으시오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전해봐야 그런 사람에게는 이익도 안 되고 들을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구법?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이 법을 구하는 것이 마치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처럼 말하자면 생사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여러분들 머리에 불이 나가지고 막 머리카락이 타고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딴 생각 하나도 없지. 그냥 빨리 가서 입을 꺼야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시급하게 급하게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것이지 심심풀이로 여담으로 뭐 농담 삼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 법을 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이야기할 때도 부처님 법을 가지고는 농담을 해서는 안 돼요. 부처님 법 좀 안다 해가지고 허 가지고 막 어디 가서 농담하는데 그 사람들 웃기는데 이런 말을 쓰고 하는 것은 모독입니다. 부처님 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존경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존경심을 갖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이 가지 말라 그러니까 뭐 너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부처님 말씀이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내가 만족하는데 왜 그 귀찮은 이야기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이제 설하신 것이 이제 일곱 종류의 사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이제 그 470쪽에 보면 비구들이여 현재 이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오. 그 일곱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분해탈자, 해해탈자, 신증자, 득견자, 신해탈자, 수법행자, 수신행자가 그들이라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불교 공부를 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 속에 끼지도 못해요. 지금 불교를 공부하면서 수행하는데 그 수행자들의 단계가 보면 구분해탈자. 구분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해탈에는 심해탈과 해해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탈을 나누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겠죠. 심해탈자와 해해탈자가 있는데 심해탈과 해해탈을 갖춘 걸 보고 구분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심해탈은 어떤 거냐면은 내 마음으로 직접 여기서는 이제 신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몸신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직접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정확하게 이론 자체는 어떤
내용은 잘 몰라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욕심을 버리면은 편안해져. 자기가 진짜 욕심을 버렸더니 편안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고 있으면 이제 이런 걸 이제 심해탈이라고 그러고, 해탈은 뭐냐면, 왜 욕심을 버리면은 행복해지는가를 알아요. 어떻게? 욕심이 어떤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내가 지금 몸으로 체득은 못했어도 그 지혜가 항상 비춰주기 때문에 몸으로 체험해버린 사람들은 그냥 이론도 뭣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죠. 아, 저거 먹으면 써. 저거 먹으면 독이야. 이렇게 자기가 먹어보고 그거 먹어가지고 아파버린 사람은 다음에는 이론도 필요 없지 뭐. 저거 먹으면 안 되라고 알고 있지만, 저기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맞아, 저 속에는 뭔 성분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해탈자나 심해탈자는 다시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서 해탈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버리면 구분해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분해탈자하고 심해탈자, 해탈자를 여기서는 다시 이제 구분해탈자, 그 다음에는 해해탈자하고 신증자라고 말했는데, 이제 해탈, 신증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심해탈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분 아래에서 이 경이 설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구분해탈자나 해해탈자나 신증자, 구분해탈자나 해탈자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구분해탈자하고 해탈자까지를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아라한으로서 여기서는 지금 구분하고 계시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구분해탈자인가? 구분이라는 것은 양분, 다시 말해서 심해탈과 해탈을 다 부족했다, 갖추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색계와 무색계를 초월한 평온한 해탈들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간다. 색계와 무색계를 초월한 평온한 해탈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 수행의 전 단계를 우리가 부차재정이라고 부르죠. 부차재정에 보면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벌어지죠.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욕계의 중생들입니다. 욕계에서는 이제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추구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이제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죠. 그게 이제 욕계인데,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기 시작하면 이거부터 이제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고 사념처 수행을 이제 실천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욕계를 벗어나서 색계의 그 단계를 색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색계에서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통찰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단계의 해탈과 경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선정입니다. 이걸 보고 색계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그리고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어떤 그 형태적인 요소를 떠나서 매우 관념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관념적 의식세계의 구조의 실상을 통찰해가는 이러한 단계를 무색계 선정이라고 부르고, 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부르고, 이 삼계를 중생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계를 벗어나는 걸 보고 출삼계, 우리가 보통 뭐 출세라는 말 있죠? 출세간 또는 출삼계,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삼계를 벗어나서 아라한을 성취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아라한을 성취한 아라한의 경지에서 그 선정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보고 멸진정 또는 뭐 상수멸정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을 불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멸진정을 체득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탈자, 해탈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단계를 해탈의 완전한 해탈을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다시 이야기해서 신증, 견득, 득견, 신해탈자, 수법행자, 수신행자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이때 통찰지는 제가 반야를 통찰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 중요한 건 이제 반야예요. 반야. 예. 우리가 반야바라밀 이런 말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반야바라밀 이야기를 여기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스스로 계속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반야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게 반야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 뭐 IQ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보통 지혜 뭐 그러면 뭘 지혜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지혜라고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반야라는 말을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반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개념하고도 또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이 반야는 주의 집중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으로 대상화시켜서 분별해가지고 인식해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식이라고 불러요. 식, 분별지, 이제 위냐나라고 하죠. 위냐나.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게 뭐예요? 죽비. 죽비. 죽비라고 알아보는 것도 멍청한 사람들은 죽비인지도 몰라 이게. 뭐 아이고 참 저희 죽비인지도 알고 지혜가 있네. 뭘 잘 외우고 뭘 논리적으로 잘 사유하고 그러면 이제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 영리하다고도 하고.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무리 잘해봐야 불교에서는 그거 보고 반야가 있다 이런 소리를 안 해. 그럼 이제 반야는 뭐냐 하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처음 공부 시작하기 전에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그랬죠?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니까 호흡이 보였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느껴졌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부의 지각 활동을 멈추는 걸 사마타라고 그래요. 이제 불교 용어로 사마타. 그러니까 바깥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나 생각들에 의해서 계속 관심이 밖에가 있어요. 뭐 좋은 것 뭐 이런 게 이제 좋아하는 것도 찾아다니고 이렇게 가지요. 그런데 그걸 딱 멈추게 되면 이걸 보고 이제 수호라 그래요. 육근을 수호하라 그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작업들을 바깥으로 막 싸돌아다니는 마음을 일단 멈추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호흡을 통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흡에가 뭐 신통한 방통한 게 있어서 호흡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일단 우리들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요동을 치니까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집중시킬 때에 이제 호흡이 대상이 되면 호흡의 의식을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으면서 호흡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때부터 빗바사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관찰이라고 그러고 관찰. 그러니까 이제 멈추고 지켜보기예요. 여러분들 화가 확 난데 화가 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요? 화의 대상이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죽일 놈, 저 못된 놈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안 되지. 근데 그걸 탁 멈추고 보고 있으면 이제 뭐가 보여요? 자기 안에서 막
화가 나 있는 그 마음이 보이죠? 막 심장도 뛰고 막 멋이 올라오고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아. 이걸 보고 이제 빗바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에서 사마타가 일어나야만 빗바사나가 작동하겠죠. 그러면 이제 사마타에서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상태를 보고 사띠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띠. 그러니까 사띠라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에 주의가 탁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삼빠자나가 일어난다. 정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안에서 지금 화가 막 올라오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이걸 이렇게 보는 것은 이런 걸 보고 이제 통찰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처음에 절대 잘 될 리가 없어. 근데 이제 이걸 알고 자기가 삶 속에서 자꾸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화가 잘 안 나요. 화가 나도 금방 화를 보게 돼. 알아차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통찰을 하고 있으면 이게 가라앉아요. 아, 이게 이제 이러면 가라앉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는 이 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마타를 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타나. 여러분들이 막 바깥에 보고 좋은 거 쫓아다니고 이렇게 있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작동력이 없냐 하면 있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못 쓰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하란 대로 해보면, 부처님이 하란 대로 해보면 곧바로 이게 이제 자기에게 작동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화에 휩쓸리지도 않고 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쓰잘데기 없는 어떤 막이 오락이나 이런 것에 휩쓸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이 지혜가 해로서 이렇게 통찰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움직이지 않고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해져. 이걸 보고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을 통해서 더욱 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정과 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해를 닦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조 선사께서 정해 쌍수라고 그랬죠? 정해 쌍수가 뭔 말인지를 알고 해야 돼. 우리가 그냥 정해 쌍수 말만 하지. 아, 정해 쌍수를 어떻게 닦는지 정확히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사실은 정해 쌍수는 이 육조 해, 아니 뭐냐, 우리 저 보조국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불교는 정해 쌍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조국사께서 뭐냐면 불교 공부가 뭐냐, 결국 정과 해를 닦자는 거 아니냐,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하자, 그게 정해 결사예요. 우리가 이제 이 그 육조, 아니 뭐냐, 자꾸 육조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육조 단경 강의하다 보니까 입이 올라가지고. 육조가 아니라 이 보조선사께서, 우리 보조선사께서 정해결사라는 걸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려불교가 이런 정과 해를 닦아야 하는 불교의 근본 수행은 안 하고 왕실하고 결탁해가지고 어디 뭐 왕한테 가서 기도해주고 그럼 왕은 또 막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큰 복 받을 줄 알고 거기다 보시하고 그러면 뭐 이제 큰 권력과 부를 그 이제 그 당시 고려 불교의 어떤 그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진짜 해야 될 게 수행인데 수행은 안 하고 권력에 같이 붙어가지고 저런 생활을 하는 게 되겠냐 해가지고 이제 정의 결사를 하자 해가지고 송광사로 내려와서 지금 송광사가 옛날에는 수선사라고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선을 닦는다.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의 핵심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찰하는, 윗바사나 하는 힘을 우리가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이제 그걸 통찰지로 통찰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불교는 그 항상 보면은 이 우리는 분별지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살죠. 오늘 밤낮 보면 바깥에 있는 건 뭐 좋은 건 나쁜 건 너 나 니 건 내 거 이런 거 분별하고 사는데 불교 공부는 이제 그걸 끊어버리고
있는 그대로 이제 통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반야로서 사는 거예요. 이 반야로서 보아야만 바람일다가 된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을 건너서 열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이 뭔 말이냐? 이런 통찰을 잘 해야만 괴로움의 고통을 벗어나서 괴로움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은유적으로 또 막 표현하면 반야 용선이라고 있죠. 반야 용선을 타고 가야 극락에 간다고 돼가지고 극락이라고 그래주고 막 그랬잖아. 그런데 이런 게 다 사실은 이 구조를 이제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 또는 뭐 회화적인 표현 여러 가지로 표현하면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불교는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번뇌들이 여기는 멸진했다 그러죠. 번뇌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의 그 완전한 번뇌의 멸진은 이루는 사람을 구분해탈자다.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도 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정확하게 다 꿰뚫어 보면서 온몸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한번 불에 댄 사람은 불 옆에 절대 안 가요. 그죠? 근데 저 불은 뜨거우니까 가면 안 돼.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사람은 안 가긴 하지만 잘못하면 갈 수도 있어. 혹시 하고 가올 수 있는 거야. 그렇지만 완전히 돼버린 사람은 죽어서 안 가.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안 한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불교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구분해탈자다. 이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탈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이 해탈자인가. 비구들이 어떤 사람은 색교와 무색교를 초월한 평온의 해탈들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게야. 그러니까 온몸으로 체험하면서 살지는 않지만 통찰지로 통찰함으로써 번뇌들이 멸진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통찰의 대상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불교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려면 그러니까 분별지를 갖고 해야 되겠어요? 이 반야를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반야를 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들이 다 반야로서 공부하는 것이지 그 분별로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분별로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 이 말은 저렇고 저 말은 저렇고 내 생각이니까 누구 말이 더 옳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아는 소리 하고 시비 걸고 너는 뭐 단계가 몇 단계다 하면 나는 네가 보다 더 뭐가 높다 낮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카페에서도 이렇게 글을 좀 읽다 보면은 막 그런 게 이제 보여.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말장난하고 있구나. 정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자기가 지금 급하지 뭐 너는 이러냐 저러냐 할 시간이 없다니까. 사실 부처님께서도 항상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살아가라 이야기했지. 남 이야기 듣고 남하고 가서 이제 법담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보는 과정에서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통해요. 아, 지금 어느 지점에 있구나.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구나. 이런지 아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점만 보이니까 서로 시비를 하는 것이죠. 해탈자들은 통찰지로 통찰함으로 해서 번뇌들이 멸진한다. 이런 사람을 해탈자라고 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비구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부지런히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걸 보고 무학이라 그래요. 무학. 무학을 알아하니라 그러고. 그냥 공부 안 할, 이제 거의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공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하려고 생각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숨 쉬는 법을 안 알려줘도 숨을 저절로 쉬고 있는 사람은 억지로 숨 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숨 쉴 줄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들이쉬어라, 내쉬어라 계속 가르쳤는데 이제 가만히 놔둬도 저절로 숨 쉬고 있는 사람한테 뭐 들이쉬어라, 내쉬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공부가
계정의 사막을 닦으면 이건 유학들이에요. 계정의 사막을 닦으면 유학인데 해탈해서 해탈 직연이 되어버리면 무학이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율에 벗어난 일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계행이야. 그 사람은 계정애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정애가 이미 덩어리가 돼 있어. 원이. 원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유를 설하실 때 말하자면 포살을 할 때 포살이라는 이제 행사가 있어요. 매월 보름에 하는 절에서 하는 행사인데 지금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승가에서는 매월 보름이면 이제 포살을 행하는데 그 포살을 행하게 되면 모든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이 제일 먼저 앞서가지고 나와서 모든 대중들 앞에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해요. 나는 이번에 언제 어느 날 알든 모르든 내가 한 잘못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대중들은 그 참회를 듣고 그 이제 참회를 하고 발로를 하면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참회 발로 하면은 소멸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지만 대중들 앞에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고 인정하고 자기가 스스로 발로 까발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참회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로 해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담아두고 있어갖고 너 옛날에 그거 했다며 막 이건 시비 걸고 그러면 이제 그건 또 유례 어긋나는 짓이에요. 그건 정말 거짓말 한 것보다 더 나빠 이거 이제. 왜냐하면은 이미 발로에서 없어진 걸 다시 들춰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업장 소멸이라는 것이 내가 그 어부 보를 다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발로 참회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항상 보살의 날에는 나와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모르는 또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참회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 대중들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지은 범계, 계를 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시면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대중들 가운데 그때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면은 제가 그걸 이제 인정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진행되는 행사가 이제 갈마법이 있어요. 그런 이제 작법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 자리에서 외의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부처님이 턱 앉아갖고 너 내 앞에 와서 우리가 한번 어디 저 고해성사 할 때 보면 신부 앞에 가서 막 죄를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앞에서 우리가 고해성사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여러 대중들 앞에서 여러 대중들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겨서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오늘 여기에서 그걸 밝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율장에 보면 대부분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니까 뭐 하면서 이제 세존은 아무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분이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행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이러한 그 포살 의식인 것인데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그 다른 어떤 그 수행자들하고 차별적으로 자신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부처님은 그야말로 개온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오온 그러면 색수상행식온이라고 그랬죠. 이 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뭐가 모여가지고 쌓여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몸은 개신이야, 개신. 개신이라는 건 뭐냐면 몸 자체가 개율이에요. 개온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몸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다 계율에서 어긋남이 없어. 계율 자체가 이 몸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항상 선정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항상 선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통찰지로서 모든 게 통찰되고 있으니까 계정의 사막을 억지로 닦는 게 아니라 바로 일상적인 삶 속에 체화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이제 그걸 통해서 해탈을 했고 스스로 해탈했음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오분법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구분해탈자나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오분법신을 얻으신 이제 성취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할 일이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증자가 있고 득견자가 있고 신해탈자가 있고 수법행자가 있고 수신행자가 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차이는 신증자는 몸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번뇌가 좀 다소 소멸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소멸이 덜 된 상태를 신증자라고 하고 이게 몸으로 직접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온전하게 번뇌가 다 소멸하지 못한 상태는 아직 더 공부할 게 남았다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득견자라는 것은 이 통찰해가지고 보기는 봤는데 아직 해탈이 다 못된 사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해탈자로서 아직 해탈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를 이제 신득견자라고 말하고 신해탈자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설해 주셨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신해탈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수법행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수법행자 이렇게 말합니다. 수신행자라는 것은 그냥 믿어서 열애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존경심을 통해서 부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수신행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 절에서 불교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하지만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을 항상 염불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신행자죠. 절에 다니면서 이제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교리에 따라서 뭘 이제 정진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수법행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뒤에서부터 하자면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부처님의 그 믿음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수신행자 신해탈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들이 자기들의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게 이런 걸 이야기했구나라고 이제 보게 되면 득견자라고 부르고 그런 득견을 통해서 이제 몸으로서 뭔가 체험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신증자라고 부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의 단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다 열심히 공부하면 이러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그만한 결과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지가 지금 나는 말하자면 야식을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보면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를 느낄 거 아니에요. 느끼고 나서는 안 먹으면서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안 먹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막 가는 스타일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다 보니까 아무 이야기를 잘 안 듣더라고. 뭐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그냥 판단해가지고 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73쪽에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스승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구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스승을 찾아가지 않는 것 같구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스승을 가까이 모시지 않는 것 같구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구려.
그대들은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 같구려. 그대들은 가르침을 명심하지 않는 것 같구려. 의미를 확인하지 않는 것 같구려. 가르침을 이해하여 승인하지 않는 것 같구려. 의욕이 없는 것 같구려. 시도하지 않는 것 같구려. 점검하지 않는 것 같구려. 정진하지 않는 것 같구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불교 공부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뭘 해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모든 공부의 출발점은 이제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러죠? 이건 이제, 이래서 우리가 불교를 이제 종교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예, 믿음이 있어요. 예. 믿음이 있으면 이제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자주 이런 공부 모임이 있으면은 꼭 와서 부처님, 여러분들은 지금 나보러 왔어요? 부처님 법문 공부하러 왔어요? 둘 다요. 둘 다요? 내 얼굴이 뭘 볼 게 있다고 보러 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부처님, 내가 여기서 뭐 딴짓 하고 있으면 내 얼굴 보러 오겠어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 법을 보러 온 거예요,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부처님은 육신이 부처님이 아니에요. 법신이 부처님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신을 보러 온 거예요. 부처님을 보러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 가까이 모셔야지. 찾아왔으면. 친근하라 그 말이에요. 친근.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잘 들어서 명심하고, 그 의미를 확인해야 돼. 불교는 그만 듣고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확인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서. 그래가지고 이해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을 해. 그 다음에는 의욕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뭐 불교는 욕심 없이 산다 그러니까 의욕도 없이 살아 그러는데 그 헛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승인을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아 이제 불교 수행 열심히 해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이제 의욕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도 그걸 그대로 이제 실천해 보고 나서 점검을 해보고 그러면 정진이 되고 이렇게 정진을 통해서 우리는 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길을 잃었다오. 그대들은 삿된 길로 가고 있다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실로 이 가르침과 유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비구들이여 알려주면 현명한 사람은 오래 걸리지 않고 통찰지로 의미를 통찰할 수 있는 네 가지 기별이 있다오. 비구들이여 내가 그들에게 알려줄 것이 나에게 배우도록 하시오. 네 가지 기별이라는 것은 이제 단계에 따라서 수다원, 사다원, 마나, 마라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 좀 더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네 단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부처님의 간곡한 말씀을 듣고 이 비구들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이제 그 말씀이 끝나니까 비구들이 뭐라 하냐면 세존이시오.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 부경지를 얻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 사실 이제 이 말이 여기서는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신심이 없는 거예요. 구경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멸진정을 통해서 일체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깨우치게 되는데 아 부처님 말씀대로 뭐 깨달으면 뭐가 되죠? 뭐가 달라지죠? 보니까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아. 뭐 보니까 신통력도 없고 그것 좀 뭐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불교 공부하시는 가운데 이제 불교 교리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막 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상상을 해놓고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깨달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 자리를 다녀요. 그런데 이제 교리 좀 어느 정도 알고 한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자기도 이제 알만한 거야. 근데 달라진 것도 없어. 아마 이제 입으로는 누가 뭐라 하면 다 이제 품평을 하지. 누구는 뭐 지금 어느 경에는 뭐가 나오고 별소를 다 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야. 달라진 거 없어. 구경지 좋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나도 이제 부처님 법은 내가 이해할 만큼 하고 알만치 알아요. 근데 별것도 아니구만. 뭘 그렇게 해서 왔습니까? 귀찮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부처님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비구들이여 스승이 재물을 중시하여 재물을 받아서 재물과 관계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막 돈 벌어 돈 버는 재미로 말하자면 종교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돈벌이로 뭘 스승 노릇하면서 뭘 가르쳐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응?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장사꾼들이 거래하는 식으로 그를 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부처님한테 아니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스승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부처님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야 그간에 그 저 응? 시중에서 그 학원에 다니는 애들도 선생한테 그런 식으로는 말 안 한다 이거예요. 학원 선생한테. 근데 하물며 지금 부처님이 그들한테 뭔 금전적으로 뭘 요구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부처님은 얻어먹고 살았지 누구한테 뭐 그 뭡니까 이 학비 받아갖고 사신 분 아니잖아. 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냐. 하물며 재물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열애를 대함에 있어서랴 비구들이여 스승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제자는 세조는 스승이고 나는 제자다. 세조는 알고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가르침에 따르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공부로 오시면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참 무지몽매한 중생들이고 부처님의 깨달은 법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생각을 나와서 공부를 해야지 그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아는 것 가지고 막 내가 한다 뭐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저도 그럼 너는 뭐냐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아직까지 불경의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내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을 보든 무엇을 보든 이제 서울의 그 회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내가 한 이야기를 경전에 이제 읽어보면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경전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자기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미처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지? 한데 뒤에 가서 뭐 딴 어디 경전에 보면 그 이야기 경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도 복이 많아가지고 일찍이 불교를 만났고 또 그걸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50년 동안 이제 불경만 보고 산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더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을 이해하고 있고 또 그걸 많이 제가 이제 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나는 스피커예요. 그냥 여기 이제 이 경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그 대의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러니까 공부를 항상 합니다. 경을 보면서도 아, 이 전에 내가 못 보던 경전을 보게 된다거나 또는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의미를 깨닫게 되면 아 부처님 말씀에 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다시 배우고 또 그런 걸 배우고 느낄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가 부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스승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은 발전을 주고 생기를 준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니까 아,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막 삶의 의미를 찾고 삶맛을 찾았다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뭐 말씀드렸던가 서울에서는 전에 한번 어떤 분이 오셨더라니까. 근데 본인 보니까 뭐
살림이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일찍 집안이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학교를 많이 다니지를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항상 열등감이 있었고, 그래 이제 불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 강의를 듣고,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면서, 너무 요즘은 참, 삶의 의미와 활기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법문들을 좀 듣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자기 형편껏 어떻게 했다고 봉투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보니까 350몇 개인가 있더래요, 내 강의가. 그걸 전부 들었대.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들었고 몇 번씩 들었대요. 그리고 그걸 전부 이제 요점을 기록했대요. 그래서 900페이지 노트를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그걸 인터넷, 나한테 보여주더라니까. 이 핸드폰 있죠? 여기에 뭐가 보관하는 데가 있는가 보대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막 직접 들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요즘은 막 날마다 이제 그거 시간 날 때마다 노트 해놓은 거 보고 또 보고 한대요. 그래서 엄청 무슨 내가 몇 개 있는지도 몰랐더니 350몇 개인가 된 파일이 있고 그 파일을 자기가 다 보고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했다. 같이 공부, 서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입이 다 벌어져서 우리는 공부한 것도 아니라고 저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모두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분 말씀이 그거예요.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는 자기 삶이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과 삶의 생기를 얻었다.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구들이여, 스승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제자는 피부와 힘줄과 해골만 남고 몸에서 피와 살이 말라버릴지라도 인간의 힘과 노력과 정력으로 얻어야할 것을 얻지 못하고서는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신명을 바쳐서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스승의 가르침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는 제자는 두 가지 과보 가운데 하나의 과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금 여기에서 구경지를 성취하거나 남은 번뇌가 있으면 불안과를 얻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불안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못 얻지만은 다음 순간 반드시 얻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절대로 그냥 결과 없이 끝나는 법은 없어요. 혹시 여기서 결과를 못 얻고 죽더라도 다음 세상이라도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시라. 이런 말씀이니까 정말 이제 공부하기 좋은 가을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선 좀 시간이 많이 됐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